안녕하세요. 프리라이TV의 줄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썸머 원피스 트렌드를 같이 보고 또 체형별로 어떤 원피스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같이 볼까요? 고고! 첫 번째로 블랙드레스예요. 이런 검정색 원피스는 완전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본인 체형에 맞는 걸로 하나 잘 사놓으시면 되게 잘 입는 아이템이잖아요. 첫 번째 원피스처럼 어깨선이 좀 나가 있는 이렇게 어깨를 강조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깨가 좀 좁으신 분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리고 소매선 보면은 팔뚝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끊겨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팔뚝의 두께가 좀 강조되기 때문에 많이 마르신 분들이 입으시는 게 유리하긴 해요. 좀 어깨가 있으시고 팔뚝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두 번째 원피스 같은 거를 추천드려요. 소매에 볼륨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팔뚝이 커버가 되고 목선이 좀 시원하게 드러나는 게 목도 길어 보이고 좀 쇄골이 드러나면서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V로 넓게 파졌기 때문에 어깨선도 끊어줘서 어깨가 좀 좁아 보이는 여리여리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처럼 라운드에 그리고 어깨선 적당한 넓이에 A라인으로 퍼지는 원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기본 아이템이죠. 그런데 목선과 어깨 넓이의 이 조합에 따라서 또 체형별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처럼 윤여정 배우님은 되게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슴이랑 목 부분이 많이 드러나면 더 빈약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운드 넥 되게 추천드리고요. 어깨선이 이렇게 좀 나가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게 어깨 너무 좁은 것들도 커버가 돼서 본인한테 너무 딱 어울리는 걸로 잘 입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보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사진보다 좀 더 마르고 빈약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어깨가 조금 마르신 분들은 홀터 스타일로 이렇게 어깨 부분 좀 많이 시원하게 드러나게 입는 게 잘 어울리거든요. 홀터 스타일 되게 추천드리고 목도 너무 파진 것보다는 라운드가 좀 마른 게 덜 보이기 때문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깨가 좀 있으신 김희애 배우님 같은 경우는 홀터 스타일을 입었더니 이 어깨 넓은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강조가 되는 좀 그런 효과가 있죠. 이보영 배우님하고 딱 비교가 되지 않나요? 오히려 이렇게 어깨가 좀 직각으로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두 번째 사진 같은 부인에게 어깨를 좀 가려주는 좀 넓은 스트랩이 넓은 걸 입는 게 더 잘 어울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김혜수 배우님 같이 몸에 굴곡이 있으신 분들, 글래머러스하시고 몸이 좀 동글동글하신 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입는 게 어울릴까?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이런 분들은 이 몸매 곡선이 장점이기 때문에 좀 잘 드러나는 몸에 흐르는 소재의 디자인의 원피스를 입는 게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그런데 자칫 좀 몸의 곡선 때문에 살짝 살집이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첫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오프숄더도 되게 좋거든요. 어깨 부분이나 쇄골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마른 부분을 강조하고 시선을 위쪽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효과가 좋고 이런 목걸이나 액세서리로 얼굴 쪽으로 시선을 모아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피스처럼 몸선이 드러나면서도 이렇게 드레이핑이 잡혀 있어서 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이런 원피스도 되게 좋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컷아웃 디자인이라든지 벨트, 뭐 어깨, 소매, 뽕같이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있으면 시선을 좀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 그 컬렉션에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있는 블랙드레스들이 몇 개가 보여서 제가 스크랩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물론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V넥으로 파지고 이렇게 셔링 같은 것들이 잡혀있는 디자인 같은 것들은 날씬해 보이고 좀 시선을 분산시켜줄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이 이렇게 완전 언밸런스한 숄더를 가진 이런 드레스를 누가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지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오히려 마른 분들보다 김혜수 씨 같은 몸매를 가진 분들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세 번째도 이렇게 망토같이 프린지가 이렇게 있어서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디자인이고요. 네 번째는 진짜 심플한데 몸매의 곡선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옷들도 굉장히 이렇게 몸매가 굴곡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이번에는 페잔트 드레스예요. 이런 페잔트 드레스들은 옛날 유럽의 농가의 처녀들이 입었던 그런 원피스 느낌이라고 해서 페잔트 드레스라고 하는데, 잘 입으면 굉장히 이렇게 보헤미안적인 자유로운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드레스예요. 근데 소재들이 보통 보면은 좀 크리스피하고 이렇게 셔링이나 주름이 많은 그런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마르고 볼륨이 적은 그런 체형들에게 어울리는 옷이긴 해요. 물론 소재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자칫 잘못 입으면 너 잠옷 입고 나왔어? 왜 누더기를 입고 나왔어? 이렇게 패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 소품 같은 거, 액세서리라든지 가방, 신발 같은 걸로 이렇게 무드를 잘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소재, 컬러감이 있는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 대표적으로는 화이트 계열을 많이 입는데, 이런 글래디에이터 슈즈랑 되게 잘 어울리고, 라탄백, 벨트, 그리고 빈티지한 액세서리들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이런 느낌의 옷을 가장 잘 소화하는 연예인은 저는 이렇게 공효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효진 씨가 되게 마르고 좀 볼륨감이 많지 않은 몸매잖아요. 이런 몸매에 좀 잘 어울리는 옷이고, 지금 보면 이렇게 모자나 뭐 신발, 양말 이런 걸로 포인트를 되게 예쁘게 줬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처럼 굉장히 반대되는 워커 같은 걸로 믹스앤매치를 해줘도 예쁘고요. 또 첫 번째 사진처럼 뭐 데님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믹스매치를 해줘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셔츠드레스인데요. 셔츠드레스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체형에 대체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되게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원피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장감이나 소재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모던하게 편하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그래서 봄 가을에 가장 많이 내놓는 그런 원피스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미니드레스예요. 이번에 미니드레스들이 이렇게 좀 디테일이 많고 화려한 옷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디자인처럼 이렇게 프릴 장식이 막 화려하게 있다거나, 두 번째 클로에 옷처럼 이렇게 콤비로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준 미니드레스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발렌티노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프린트의 미니드레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샤넬 미니드레스도 되게 세련되고 예쁘죠. 이렇게 디자인적인 게 강한 미니드레스 는 좀 아담하신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키도 작고 사실 비율이 되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다리가 길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좀 상체 쪽으로, 얼굴 쪽으로 시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시선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입었을 때 잘 어울리거든요. 첫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어깨 뽕으로 좀 강조해 준다든지, 두 번째처럼 프린이나 장식 같은 걸로 얼굴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올려준다든지, 세 번째처럼 이렇게 앞 스커트에 이렇게 트임이 과감하게 있는 것도 좋고요. 네 번째처럼 벨트 포인트, 마지막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여러 가지 프릴 디테일 같은 걸로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키장녀분들이 되게 참고할 게 굉장히 많은데, 보면 목선도 뭐 스퀘어넥이나 V넥으로 좀 목선이 시원해 보이는, 목이 길어 보일 수 있는 걸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이웨이스트, 대부분 보면 허리선이 다 위로 올라가 있죠. 하이웨이스트를 많이 선택을 하셔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걸 또 많이 강조하시고, 또 소매 부분이나 카라 같은 걸로 시선을 좀 위로 올릴 수 있는 디자인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기장의 원피스를 주로 많이 입으시는데, 이렇게 긴 기장을 입는 경우에는 두 번째처럼 슬릿이 있거나 언밸런스로 떨어지는 그런 스커트를 많이 입으시고요. 신발도 보면은 이렇게 베이지 톤의 살색 톤으로 다리랑 같이 연결시켜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는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보이는 게 컬렉션에서 화이트 드레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화이트 드레스는 여름에 가장 뭐라고 할까, 시원해 보이면서도 모던하면서도 시크한 연출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드레스도 뭐 유행보다는 내 체형에 맞는 거,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하나 있으면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같은 디자인 있잖아요. V넥으로 깊이 파지고 어깨 부분을 적당하게 이렇게 좀 넓게 가려주는 이런 디자인은 상체가 좀 있으신 분들, 어깨가 좀 있고 이러신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려요. 일단 뭐 V로 파졌기 때문에 넓게 파졌기 때문에 어깨도 한번 끊어주기도 하고 목도 길어 보여서 좀 날씬해 보이고 이런 것도 되게 날씬해 보이는 예쁜 원피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좀 어깨끈이 좁은 거 있잖아요. 스파게티 스트랩 같이 좀 어깨끈이 좁고 이런 거는 반대로 어깨가 좀 좁으신 분들, 마르신 분들한테 더 잘 어울려요. 어깨가 넓은 분들이 너무 어깨끈이 좁은 걸 입으면 그 대비가 심해져가지고 어깨가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거 같이 이렇게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셔링이 잡혀있고 디자인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조금 체형을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 시선을 좀 분산시키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스커트의 트임이라든지 밑단이 언밸런스로 깎여있다든지 이런 스커트의 디자인의 변화도 좀 다리를 좀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는 시선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립드레스가 또 여름에 되게 많이 보이는 옷인데 사실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스파게티 스트랩, 어깨끈 얇은 거 이런 거는 어깨도 좀 좁고 마른 분들한테 어울리는 거지 사실 저도 마른 편이지만 어깨랑 팔뚝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이런 거는 잘 못 입어요. 차라리 뭐 안에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입었지 하나만 입기는 좀 어려운 옷이긴 하죠. 이런 저지 드레스, 근데 뭐 그리스 여신 막 이런 느낌이 나는 드레이핑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저지 드레스가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제 기억에 이것도 진짜 십수년 전에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꽤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컬렉션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최근에 제가 이런 옷 입는 거를 버렸는데 최근에 버렸는데 이제 유행이 돌아오네. 아무튼 이런 게 좀 몸이 글램하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거든요. 너무 마른 분들은 더 말라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좀 가슴도 있고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자연스럽게 몸의 곡선을 살려주면서 드레이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배나 이런 좀 가리고 싶은 데는 또 좀 가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좀 체격이 살짝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추천해드리는 스타일이고 편하고 예쁘죠. 이런 것과 잘 어울리는 신발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하시면 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게 요즘에 자라에도 진짜 많이 보이는데 레이스 원단을 그냥 통으로 쓴 이런 드레스들, 레이스 드레스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입으면 되게 드레시하고 로맨틱하고 그렇죠. 근데 소재가 조금 두께감이 있고 이렇게 조직감이 강한 거는 되게 날씬해 보이진 않아요. 그 조직감의 두께감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조금 부해 보일 수도 있어서 잘 입어보시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니트 드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니트 드레스도 이렇게 조직감이 굵은 것들 막 이런 거는 날씬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마르신 분들이 좀 너무 마른 거를 커버하기 위해 입는 거는 되게 예쁠 수 있는데 저만 해도 이렇게 조직감이 두꺼운 니트는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부해 보여서. 근데 되게 조직감이 얇은 몸에 흐르는 그런 소재의 니트 원피스는 조금 근데 또 그런 거는 너무 배 나온 게 티나. 시스루 원단으로 원피스가 나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취향이긴 한데 좀 레이어드 잘해서 입으면 이런 것도 되게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안녕.